실제 마루는 진짜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봐야지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걸었을 때 정말 내가 나무 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. 저는 이제 마루를 한다고 하면 전 예산이 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원목마루를 추천할 때 타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태리 트윗 타일 같은 경우는 이 재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 좋은 텍스처나 그런 촉감을 직접 느끼면서 이 공간에서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바닥재 시공할 때 우리가 알고 계신 좋을 지식 하나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닥이 현재 뭘로 보여지시나요?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만은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진에서는 느낌, 톤앤매너 같은 것들은 잘 전달이 되지만 실제 이걸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촉감이라던가 이런 느낌 자체는 좀 받기가 어렵거든요. 제가 지금 양말을 신었는데 실제 마루는 진짜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봐야지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걸었을 때 정말 내가 나무 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.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타일로 하거나 타일 느낌 나는 마루로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마루를 한다고 하면 강마루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 예산이 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원목마루를 추천할 때예요. 왜냐면 이 원목마루랑 강마루랑은 정말 이게 필름만 위에 된 거랑 실제 나무를 깎아서 진짜 원목이 있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. 내가 평생 그래도 한 10년 이상 살 집이라면 이렇게 내가 살면서 매일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인데 기쁜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원목마루를 시공을 직접 해보셔서 이 느낌을 좀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원목마루를 시공하긴 하는데 간혹 우리가 이제 많이 염려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시공했었던 것처럼 주방 발코니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물이 조금 튀는 경우가 많아요. 아무래도 아일랜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는 보통 고객님들이 타일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 타일로 할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원목 사이즈랑 좀 패턴이 비슷하게 600짜리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1200짜리다 보니까 3장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. 3600이니까 쭉 일렬로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도 가져가고 타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태리 트윗 타일 같은 경우는 이 재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웬만한 돌보다 더 좋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. 그런 좋은 텍스처나 그런 촉감을 직접 느끼면서 이 공간에서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바닥재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고객님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이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예산이 조금 되신다면 첫 번째로 꼭 바닥재에 한번 좀 돈을 투자하셔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구나 라고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